안녕하세요, 박 과장입니다. 유튜브를 찍으러 왔는데 매일 찍다 보니까 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고객분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가 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질문을 하신다. 디스크? 아닙니다. 암수술. 그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보통 노화로 인해서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많이 보고 또 컴퓨터 사용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관련 보험을 들은 분들은 네? 무조건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 보험에서 보상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입하신 실손에 따라서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15년 이전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초점 렌즈 비용이 80%에서 90%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고요. 16년도 이후부터는 다초점 렌즈에 대한 사항이 약관에서 빠졌기 때문에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16년도 이후에 가입한 실손이라서 따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손 외에 질병수술비, 측정질병수술비, 16대, 71대 수술비, 백내장 수술비 각각 한 분씩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내장은 의료보험이 안 되나요? 의료보험이 꼭... 의료보험 적용은 되지만 렌즈 비용은 비급여라서 따로 이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백내장은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하는데요. 보통 1,000만 원의 비용이 들거든요. 수술비를 꼭 넣어달라고 하시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비 부담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정말 필요합니다. 네. 어떠세요? 세 번째 차정인데 어떠셨어요? 오늘은 좀 괜찮아요. 날이 갈수록 괜찮아져야 될 텐데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눈에 좋은 음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결병전 당근 치즈 블루베리 여러. 이렇게 싫어하는 느낌인가요? 아니 너무 좋아요. 이거 다시 해볼게요. 결병전 당근 치즈 블루베리 연어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박과장이었습니다.